좋은 밭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세 가지 밭의 과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적 신화와 영웅남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가 석학이든 박사든 황제든 귀족이든 백만장자든 자신의 모든 스펙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요.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경력과 자기의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쉽게 말해서 똥처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버리는 행위는 역시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려야지. 내 스펙을 버려야지. 내 자존심을 버려야지. 내 경력을 버려야지. 됩니까? 안 돼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특권을 다 버렸는데 바로 성령께서 나를 그 자리까지 가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갑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혹시라도 다 큰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짓이죠. 가짜죠. 마술수요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사도바울이 거듭나고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우리가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모태에 들어가는 매직쇼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해 덮여진 지식의 모든 껍데기를 마음에서 벗겨내고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이 거듭남, 이 거듭남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된다. 이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간의 선입견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 너머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거듭남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능력이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갑자기 어디서 돈이 100억이 나타나면 횡재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환상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어떤 것보다도 기적이며 능력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즉 거듭남을 생애의 가장 큰 기적과 능력, 미라클로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기적, 바로 그 기적이 나의 거듭남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어떤 횡재보다도 값지게 여기고 그 거듭남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돌과 바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생명의 주여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해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당장 성자가 되나요? 아니죠. 아직 버리지 못한 자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습득하여 마치 자기 것처럼 된 생각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세상의 지식들이 내 것이 아닌데 세속적인 것이고 마귀가 준 것인데 내 것처럼 딱 간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으로 결코 환난이나 또 고난이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돌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인생관, 자신의 학식, 자신의 소신 바로 그것이 다 돌들이에요. 바위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고난을 절대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과 역경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에이, 패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예수 믿는 과정에서 오는 시험과 역경을 무시하고 그냥 패스한다든지 피하려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버리면 우리는 중간에서 결국은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앙의 토양으로 삼음과 더불어 돌처럼 굳어진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마귀가 주는 속임수를 다 하나씩 둘씩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다 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상 자신의 생각과 지식 소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총체적인 회개예요. 그 전체적인 회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 가서 옆에 친구 지우개를 훔쳤어요. 그리고 돈을 훔쳤어요. 뭐 이런 아주 부분적이고 소소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반적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회개하고 불충한 삶을 회개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진리로 저의 삶을 전환하겠습니다. 돌려놓겠습니다. 키, 우리 인생의 키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그냥 뭐 잘못했어요 회개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바로 거듭남, 거듭남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중심이었던 사고에서 태양이 중심이라는 사고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사고에서 내가 인생의 주체라는 사고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영적 사고의 전환점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총체적인 방향 전환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냥 시시껄렁한 거 뭐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일거수일투족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과 바위를 하나씩 둘씩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딱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바위나 돌 같은 것들이 남아있죠.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내가 뭐 누굴 속였습니다. 아니면 누구와 싸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사에 날마다 그때그때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를 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한번 거듭남을 체험하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해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지? 그러니까 어떤 독실한 그리스도인 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또 다른 쪽에서 한 분이 그럽니다. 그래 회개해야지. 그런데 회개했으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래요. 그래도 회개해야 돼. 그래도 회개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 보혈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천국 가는 길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생각과 지식과 삶의 기준과 방향 목표를 세상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걷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돌을 걷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에게 돌이켰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돌덩어리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뽑아내고 걷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시던 분은 세상에 대한 또는 육신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평강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날마다 먹어야 되죠. 써야 되죠. 의식주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식주가 다 사라지나요? 당장 천국 가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재물을 향한 환상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나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마귀의 환상을 걷어내고 기도와 감사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안식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마음이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왕이 되도록 부귀영화 권세를 다 주셨는데 뭘 부족한 게 있겠느냐. 나도 그 정도 되면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세상의 영웅이나 제왕처럼 부귀영화 권력을 못 누려서 그것이 부족해서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만약에 그게 부족해서 다윗이 아직 저는 배가 고파요. 저는 아직 더 해야 되겠어요. 더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다윗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은 물질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육체의 갈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의 평안을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얻었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왕권을 가졌고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만이 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서 발견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룩한 희열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땅이며 영생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마지막 비밀은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인내함으로 라고 말씀했어요. 인내함으로.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미덕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는데 누가만이 인내라는 단어를 기록했어요. 누가는 정말 인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기억하며 기록하여 복음서를 남긴 사람이 누가예요. 또한 누가는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행한 복음의 여정을 자세히 보고 기록을 남겼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통역자, 마지막 통행자였고 마지막 기록자였다. 누가만큼 인내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이제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더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가는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은 지루하고 힘들고 막 억지로 짜증이 나서 막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아이고 지겨워, 그래도 해야지. 천국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소망차고 씩씩하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참을성이라고 말이죠. 참으면서도 막 너무너무 좋아요. 힘들지만 너무너무 기뻐요. 바로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성령의 기쁨과 소망과 희락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내적으로는 힘이 솟아나고 빛나는 영광이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했고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냥 100배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기도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몇 개 이삭을 맺을까? 아마도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이삭이 맺힌다고 합니다.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 거했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들은 저도 이삭처럼 100배를 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배라고 인용하셨을까요? 아마도 숫자는 각각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탈란트 비유를 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100배는 충만한 열매이며 또 60배, 30배도 다 충만한 열매예요. 다 똑같이 충만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배수가 아니라 각각마다 다 완전한 열매, 우리 성도 각각이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에서 100배, 60배, 30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제가 정말 식물들이 몇 배 열매를 맺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식물연구소에서 발표한 개체별 평균 이식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 하나에 83에서 125개, 겉보리는 이삭 하나에 40개에서 50개, 쌀보리는 이삭 하나에 50에서 60개, 밀 이삭 하나에는 28개에서 33개, 수수는 한 이삭에 1500개에서 4000개, 조는 한 이삭에 2400개에서 5000개, 나물콩은 콩 하나에서 130에서 140개 정도 나오고 두부콩은 60에서 75개 나온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달라요. 벼와 보리, 그리고 또 조와 여러 가지 밀, 또 콩 이런 것들이 그 맺는 열매의 수가 다르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개체별로 각각 이삭의 수가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각각 그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갑이라는 그리스도인이 100명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30명을 전도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반드시 전도 대상이다. 콕 집어서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킨 사람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다양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꼭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숫자를 가지고 너는 많이 했으니까 잘했어. 너는 조금 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야망이 많은 사람이니까 100배. 마가는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30배. 누가는 이치에 밝은 사람이니까 그냥 100배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숫자를 가지고 서로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열매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가, 누가 또 교회를 크게 세웠는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누가 봉사를 많이 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상중하를 따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옆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 나는 헌금도 별로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삼류급이야, 하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자격심을 가지고 실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숫자적인 전도, 외향적인 전도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전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의 삶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를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았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단지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썩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냥 내 욕심만 챙기고 산다면 그것은 책망받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 그리스도로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의 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기쁨으로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면서 잘 견딜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무 성급하게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고 얼마나 업적을 남기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걱정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십자가를 지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열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선교사를 1000명을 보내고
선행상을 몇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는 밭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은 중요한 관점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까지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